네, 제 옆에 이재경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이재경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후쿠시마 이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쫙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앞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들, 뭐 네. 태양이나 조력이나 바람은 그냥 지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무를 뗀다거나 뭐 석탄을 뗀다거나 하는 거는 그래도 네. 또 인간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오랫동안 해왔던. 근데 이 원자력은 철저하게 이제 현대적인 개발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에너지들은 아주 지구적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또는 인간이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된 것들. 네. 근데 원자력은 그 가장 작은, 그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 속하는 원자핵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네. 인위적으로 이제 파괴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되게 안정적인 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네. 저희 뭐 태양, 햇빛, 바람 뭐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전 자체는 절대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 터지고 후쿠시마가 터지고 할 때마다 예. 어우 원자력 큰일이야 이러면서 원자력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안 쓰는 분위기가 가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뭐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나면 다시 원자력을 써야지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딱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염수 물론 저희가 이따 깊이 논의하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문제고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안에도 원자력이 많이 있다. 근데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 안전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기관적으로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거죠. 예, 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발전소도 문제가 많지만 화력발전소는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원자력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후쿠시마처럼 전 세계를 다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태풍이 3개가 지금 네.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후위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일단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후쿠시마 터진 것도 나왔지만 저희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조작 실수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부품이 고장나도 나타날 수 있고 예.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두철미하고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체가 환상이다. 사실 후쿠시마 터지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했던 게 일본의 원자력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일본조차 터졌고요. 여기에 또 누가 껴있냐면 GE라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원자력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1위 기업인데 네. GE가 참여한 이 쉽게 말하면 도쿄절 일본의 이 원자력이었거든요. 근데 GE조차도 못 막았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것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아무리 저쪽에 동해안 끝에 바닷가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환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1년 3월 11일 날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예, 예, 예. 이게 쓰나미였죠? 예. 그러니까 대지진이 9.0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쓰나미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이걸 좁혀서 생각해 보면 예, 쓰나미가 몰아닥친 거죠. 후쿠시마. 쓰나미 전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아, 뭐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원자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안에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됐던 이 공급망이 끊깁니다. 아. 그러면 원자력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체 내부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에 참 흥미로운 건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식혀야 되는 냉각수를 식혀야 되는 예, 이런 과정이 그럼 있어요. 그럼 그 냉각수를 만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진부터 예. 전기가 끊기 그렇죠. 시작해요. 일단 전기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즉각 예비 전력을 돌렸겠죠. 내부 전력을. 네. 네. 근데 이게 쓰나미가 연이어서 두 차례가 닥치면서 내부가 완전히 설비가 다 침수가 된 겁니다. 발전 설비. 예. 그러면서 전기가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냉각수가 이제 공급되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 열이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폭발하고. 그러면서 연쇄 폭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게,
후쿠시마 원전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 6개인가를 모아놨어요. 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모아놓다 보니까 예. 연이어 사고가 터지니까 터지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그 뭐죠? 예.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예. 거기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일단 급하잖아요. 네. 이게 더 터지면 안 되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바닷물을 퍼부었고 이게 다 오염수로 바뀌었고요. 또 그렇게 막았지만 녹았잖아요. 녹고 내려가니까 누구랑 만납니까? 지하수랑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핵 오염수라고 하는 거는 냉각수로 사용한 뭐 바닷물, 뭐 민물 이런 걸 플러스 알파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지하수하고 만난.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투입된 냉각수만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지하수랑 계속 만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잘 졌죠. 알프스 뭔가 청정해 보이고 뭐 이런데 알프스라고 하는 것들을 걸러서 지금 한 30년에 걸쳐서 이거를 한 140만 톤 정도 되는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일본의 얘기인데 네. 사실 이미 일본은 이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막대한 양이 대기와 바다 중으로 빠져나갔어요. 맞아요. 일본은 이미 1차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2011년, 2012년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일본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허구였다. 죄송한데 이게 제가 예를 좀 들면 저희 가슴 아픈 일인데 세월호랑 너무 비슷해요. 보면 세월호 선장이 도망갔잖아요. 예. 터지니까 도쿄전력의 검사관이라고 하는 여기 안전 책임지는 사람이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리고 감당을 못 한다는 예, 어제 뭐 지도 살려고 그렇죠. 어제 뭐 대통령이 또 해경 가서 뭐 칭찬했다 그러는데 사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해경을 해체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보안원이라고 하는 네.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기구를 폐지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내부 그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걸 다 무시했다는 게 일단 문제가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이미 이 쓰나미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이 쉽게 말하면 쓰나미가 바닷가에 해놨으니까 쓰나미가 올 걸 대비해 놓은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쓰나미가 올 거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다 묵살하고 도쿄전력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다 묵인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네. 결국은 안전을 얘기했지만 다 돈 문제인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 아무리 내부에서 경고를 하고 보고서를 써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도 네. 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뭐 안전 제일 뭐 넘버원 했던 일본조차도 네. 결국 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2012년, 14년에 걸쳐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전부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고민은 지금 모여있는 140만 톤이 30년간 방류된다는 걱정이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소위 말하면 폐로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시간 내에 자기네들 한 30년 내에 할 거라고 말하는데 예.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뉴스로 안 나와서 그렇지 예를 들면 체르노빌 86년에 터진 체르노빌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체르노빌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100년 걸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폐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술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30년 만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헛소리. 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허한 약속, 공약이 될 가능성이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오염수는 방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폐로라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와 계속 만나고 있죠. 폐로 과정에서 또 계속 물을 또 보야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 지난 10년간 한 140만 톤이에요. 그럼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우리 한 30년을 놓고 보면 네.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봐도 300만 톤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프스에서도 지금 뭐 스트론튬이라든가 예. 야 이런 그 핵 오염물질도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원래 지금 현재 그 핵 오염수 안에는 한 64개 정도의 방사능 네. 그 오염물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알프스 가지고 걸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걸러봐도
안 걸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64개 중에 63개는 말이 하나도 없고요. 요즘 맨날 나오는 삼중수소. 거. 삼중수소 얘기만 하고. 그것만 해, 얘기해. 예. 스트론튬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얘기는 전혀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죄송합니다만 국민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64개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아니 과학적인 팩트인데 63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순간 삼중수소만 얘기하니까 삼중수소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맞아요. 삼중수소가 안 나온다 덜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삼중수소도 그것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물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물에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제거할 수 없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어보니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알프스 말고 훨씬 더 이것들을 잘 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돼 있어서 네. 소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야 일본이 어떻게 될 건 2011년에 터졌고 네. 2014년까지 폐기한다고 얘기했고 이런 것 1년의 네. 과정에서 예. 그래도 잘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알고 보니까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기술은 돈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더 정화를 잘하는 기술 같은 건 채택하지 않고 자기들이 현재 하고 싶은 쓸 수 있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저렴한 이런 기술들만 적용해서 이름은 멋지게 알프스라고 달아놓고 이걸 지금 30년간 배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삼중수소 하여튼 삼중수소 좋다고요. 예. 세슘, 예. 스트론튬 예. 이런 게 지금 인간에게 의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너무 잘 많이 아시지만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네. 골수 암, 백혈병, 갑상선 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 검증된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자체는. 그럼요. 이 물질들이 이런 걸 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다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가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원자력학회 발표 자료를 하나 봤어요. 네. 보니까요. IAEA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원자력학회 내용도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방사성 물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 네. 지금까지 낮은 피폭량에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난다는 임상적 근거는 없으나 연구가 계속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진울도 얘기 못하는 거죠. 네. 절대 책임성이라고는 하나도 농도가 없는데. 낮다 그래도 네. 이 피폭은 더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걸 얘기하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뭐 과학적인 뭐 예를 들면 현재까지 그 나온 사실이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IAEA도 제가 잠깐만요. 예. 독일의 그 어느 대학 연구소 있죠? 예, 예, 예. 명칭이 정확히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여, 거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예. 제주도에는 200일, 동해에는 예. 340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류가 돈 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저는 그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피폭량이 많네 적네 뭐 엑스레이 CT 가지고서 뭐 그게 더 많네 적네 뭐 우리나라에 뭐 며칠 만에 오네 몇 년 만에 오네 자꾸 이거를 자꾸 숫자 노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전문가들이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결과를 보면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실험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과학이라는 건 실험 속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 더군다나 인간이 지구를 다 모르잖아요. 이 해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도 조사도 했지만 그게 얼마만에 빠르게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해류가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 예,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들어가니까 예, 예. 몇 년 뒤에 온다. 이렇게. 그렇죠. 몇 년 뒤에 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그게 1년 안에 다 온다는 얘기도 온다는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예. 바닷물이 있으니까 지금 해산물만 안 먹으면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로 온다는 게 또 큰일인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풍이 예. 바닷물 속을 확 그렇죠. 갖고 한반도에 다 뿌린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본조차도요. 일본의 정수장 아시지만 정수장 휴수장은 다 육지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정수장에서도 그 영향 때문에 요오드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네. 한동안 그 정수장의 물을 못 먹게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게 그걸 비로 내린 거죠. 예.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설명은 그밖에 없는 거죠. 태풍이 자주 오니까 예, 예, 예. 물을 태풍은 이제 바닷물 깊숙한 물을 그렇죠. 끌어올리거든. 예. 그래갖고 비로 뿌리는 그렇죠. 거란 맞습니다. 그 일본에 당시에 저명한 정치인 오자오이치로라는 네.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네. 이 정치인은 오죽하면 샤워도요 수입산 생수로 하고요 빨래도 생수로 하라고. 네. 그러니까 왜 사실 총리만 못 됐을 뿐이지 거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정치인이거든요. 네. 오자원 치료하는 정치인이 그조차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안전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 자, 박사님 IAEA 4차 예.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예. 읽을까요, 먼저? 아, 읽어보시죠. 예.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이거 IAEA 4차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IAEA 보고서.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 그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갖고서 과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IAEA가 인정한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 오염수가 문제 없다는 얘기 못 하고요. 오로지 뭐냐면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 계획 그리고 그거를 착실하게 이행하느냐 요것만은 자기 기준들에 맞다는 거지 그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과학이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과학이 있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희들이 책임지게 되니까. 예, 제가 이 전문가들의 이런 행태에 정말 분노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전문가들조차도 100%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지겠다. 아무 오염수는 문제 없다는 말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 거죠. 왜 우리 정부가 원 플러스 원은 100이래. 예, 왜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 내리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핵심은요. 어떻게든 방사능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CT, X-ray 얘기하시는데 CT, X-ray도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죠. 근데 제 말은 우리가 해산물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핵오염수 나온 걸. 그렇지. 그럼 막을 수 있었잖아요. 제 말은 이런 언어적,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 소위 말하는 놀이 좀 쉽게 말하면 국민들 농락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일본 정부하고 IAEA 다 믿을 수가 없다. 일본 정부의 제일 대표적인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게 피폭량이 문제가 되니까요. 나중에는 피폭량 기준을 바꿔요. 어린아이는 한 20배까지 늘려버리고요. 일본 정부에서? 예. 그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는 2.5배까지 늘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폭량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진짜 어디까지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전문가들의 뭐 이해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얘기다. 즉 이 숫자는 신뢰할 수 없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제로 안 만나는 게 좋은 거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는 이 불안감과 이런 반감과 이런 것들은 그게 오히려 저는 과학적이고 그게 오히려 저는 진실이라고 본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걱정은 당연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근 박사님께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문제 예. 좀 추적 좀 해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서라든지 리포터라든가 예예. 해외 외신들 정리해서 다음에 나와서 예예. 더 진전된 내용들 예. 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네들 계속해서 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사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삼중수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